강릉 한 도로에 이런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내년 설에 마카 모에, 내년 설에 모이자면서 고향 방문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440년 전통의 합동 세배도 취소돼서 고향 방문객은 줄어들게 됐는데 대신 관광객을 맞게 됐습니다. 제주와 동해안 등 주요 관광지 숙박업소는 이미 꽉 찼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가마를 탄 촌장이 도착하고 갓간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주민 100여 명이 서로 세배를 하며 덕담을 나눕니다. 440년을 이어온 강릉 위천리 도배의 장면인데 올해는 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올해 도배례를 취소했습니다. 만나지 못하니 절절섭섭하고 만나서 여러분이 대화를 하고 이러면 좋는데 그러지 못하니 좀 섭섭하지 뭐요. 명절에 대가족이 모이던 종갓집들도 올해는 모임을 포기했습니다. 경북 의성군이 취량 주민을 대상으로 귀경 대신 영상 편지 보내기를 제안했더니 신청자가 보름 만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설에 뭐 한 분 오니 당이 계사도 오지 마라. 오지 마고 이제 설 쉬고 좀 잠잠해 지거달라 아들하고 한 분 온나. 하지만 주요 관광지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제주와 부산, 동해안 등지의 호텔과 리조트의 객실은 대부분 예약이 끝났습니다. 가동하는 객실까지는 거의 뭐 예약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는 맞습니다. 커플 고객이나 아니면은 이제 부부. 설 연휴 나흘 동안 예상 관광객은 강원도 30만 명, 제주도 14만 명에 이릅니다. 제주도는 입도 전 검체검사 거부 등으로 방역에 피해를 주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TV 우선 이승훈입니다.